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량 색소폰 일상의 김재량입니다. 여기는 영천 만불산에 있는 만불사 알죠? 청동와불 열반사 이렇게 부처님이 누워 계신답니다. 보이시죠? 길이 높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오늘은 이곳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곳 모습을 제가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신각이 있고요. 위라서 한번 제가 여기가 맨 위쪽이거든요. 한번 아래쪽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 아, 예. 내 다리가 조금 튼실한 것 같아. 지금 저 위고 또 계속 증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주변을 다 증축하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에 다 담길지 모르겠어요. 이쪽에서 단체 사진 찍을게요. 어마어마하죠, 높이가. 여러분들도 모두 모든 소원들 소원 성취하세요. 아, 됐을 거야. 물 안 마주쳤는데. 여기 이렇게 쓰면 지금 양 사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아쉬움에 다시 한번 담아 봅니다. 정말 멋있죠? 정말 두 높은 하늘과 부처님 상. 정말 멋져요. 제가 이곳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답니다.
빛이 이렇게 빛이 좀 반사가 되죠 지금. 하시고요. 저분들은 단체로 오셨고 내려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영상에 담아봅니다. 아,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모든 분들 좋은 일, 좋은 일이 건강한 게 최고 좋은 일이죠. 일단은 내가 건강해야지만이 다른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그래서 너무 예쁘죠. 저는 요 계단을 계단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른쪽에는 저 뒤쪽으로 해서 저는 산 쪽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내려갈 적에는 정면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큰 불자는 아니래도 그냥 절에 오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삼배하고 가족 건강 빌고. 누가 올 텐데? 그러고 이렇게 저도 여기는 오래간만에 왔어요. 지금 제가 갈 곳이 저기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인데 이쪽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다른 거 몰라도 걷는 건 자신 있기 때문에 걸어가면 어디든 간에 길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 길이. 정말 공기만 마셔도 힐링이 되고 보약 먹는 느낌이에요. 보약. 너무 예쁘죠?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기운 받으시고 그냥 하하호호 기분 좋은 날 많이 웃을 수 있는 날 만드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많이 웃는 게 내 자신에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날 스스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